어? 왜? 아니, 나 은행 간다 했잖아. 은행 가야지. 아, 왜 방송 켰냐고? 은행 가서 그 방송 키란 말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최혜구 형이 전화하라 했다고? 왜? 슬아 형이 저거 진짜예요? 잠시만. 아, 구라야? 뭐야, 나 은행. 구대장 봉준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다 켰어요 여러분들 예?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여기로 다 켰습니다 모바일로 오세요 모바일로 응? 아이, 걔 중딩 아니래. 걔 중딩 아니래. 다 일로 오세요. 왜, 코봉이라고? 왜 코가 존나 크냐? 아니, 캠팔이라뇨, 여러분들. 캠팔 아닙니다. 캠팔 아니에요. 아니, 캠팔 아니, 코가 부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안경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빨리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들. 자동 환승으로 오세요. 다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로 와. 내가 끌 테니까. 은행 사람 많다고? 형님들, 근데 은행, 그거 뭐야, 하면 상관없죠? 여러분들. 은행 상관없죠? 맞죠? 갔다 와야겠다. 다른 사람만 안 나오게 해야겠다. 아니, 내가 오늘 은행에 갔다 와야 돼. 그거 뭐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카드를 만들 게 있어가지고 은행을 갔다 와야 돼. 잠시만. 어? 씻었어 어제. 빨리 갔다 와야겠다. 어제 씻었어. 삼각대 샀어요. 네. 아, 근데 좀만 누워있다 가겠다. 아, 힘들다. 좀만 누워있다 가겠다. 좀만 5분만 누워있다 가자. 아니야. 안 늦었어. 좀만 5분만 누워있다 가자. 5분만 누워있다 가자. 잠깐만. 5분만 누워 있다 가자. 아, 진짜. 아.
5분만 더 있다가 하자, 5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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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혀 해명이라고? 왜? 아, 이거 하얀색깔, 이거 백태냐? 이게 백태라고 하는 거냐? 이거 없애야 되는데, 아, 씨발. 그게 백태냐? 아, 그래? 오늘 치과도 갔다 올까? 응? 다이소 가서 혀 클리너라도 사라고? 아,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말라고! 아, 진짜. 뭐야. 예, 아빠. 왜또 감추고 난리고? 아니, 전화를 해, 여기서. 나 이렇게 전화를. 왜? 시청자가. 응? 시청자가 전화를 해요. 네 포모를 자랑하지고. 응. 아, 예. 그, 어저께, 그, 잠깐, 그, 계산 미스 났거든. 어떤 거야? 그니까. 그, 글자를 적어줄게. 계산 미스. 응? 형 전화하는데 어떻게 방송 안 꺼지냐고? 난 방송 안 꺼지던데? 그냥 전화만 오던데? 근데 계속 오면 꺼져. 계속 오면. 아, 전화 해볼게가 아니라 전화하지 마세요. 이대로 하면 된다. 네. 네. 이게 짧은 역시. 응. 응? 응? 뭐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죠? 적금 통장이랑. 적금 통장인데, 예. 한 개는 고정 적금, 예. 고정으로 달마다 들어가는 고정 적금, 네. 한 개는 자율 적금. 자율 적금요. 그거는 이자가 거의 없어요. 네. 혹시, 일단 어제 설명대로 그렇게 하고, 네. 고정 적금, 자율 자율 적금, 적금. 그리고 아빠가 금액은, 예. 고정 적금이 좀 이자가 좀 많단 말이야. 2년짜리로 해라, 2년짜리. 예? 2년짜리. 2년짜리? 니는 뭐, 몇 개로 하고 싶은데? 2년, 예? 1년짜리 하고 싶나, 2년짜리 하고 싶나? 모르겠어요. 어? 그 2년짜리 하면 돼요, 그냥? 2년짜리, 어제 금액 그 이야기 했던 대로, 예. 그거, 저번에 아빠가 한번 알아보니까, 네. 이율도 좋더라, 그거. 어? 이율? 그래, 그래, 이율, 이자. 응. 그게 한 6, 70만 원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그럼 엄청 좋은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프리랜서라고 해야 된다. 예? 직장인이라고 하면 안 돼. 백수인데 뭔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해야지. 네. 거기서 괜히 직장 우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적금 하면은, 거기 나중에 13의 월급이라 해가지고, 아, 그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시간 걸리는데, 그, 세율공제도 많이 되고 하는 게 있는데, 니는 직장인이 아니니까 직장으로 하면 안 되고, 가서 이것저것 막 권할 거야. 근데 아빠가 알아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다 필요 없고 어제 금액대로 2년짜리 고정 적금 하고 싶습니다. 이래라. 2년. 통장 두개 만들었나? 예. 와, 이거 25살짜리한테 해야 될 말이가 좀, 나참 미치겠다. 네이말 하고 나면 매 소심해지대. 근데 좀할건 해야 되겠다, 솔직히. 아빠가 그래, 니 부를게 뭐, 땀이 그런 줄 아는데, 아빠도 후회는 없다. 뭐, 우리가 마지막에 고만둘 때 후회는 하지 말자 했잖아. 뭐, 뭐, 훗날에 가서, 뭐, 아쉽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회 안 온다 안 오니까 네. 아빠가 아프리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프리카 아빠도 꿈 깨기 전에는 이게 정말 나쁜 방송인 줄 알고 정말
애를 갖다 구렁텅이에 어, 뭐 몰아넣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 지금은 좀 다 좋잖아. 우리 철구도 애집이도 너무 잘하고 있고 애집이 볼 때마다 눈물이 짠하다. 니도 마찬가지야. 니야 뭐 더더욱 그랬겠지만은 아빠, 니가 전번에 아빠가 그렇게 봄으로 볼 때 최고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 이런 말 하면서도 괜히 아빠 눈시울이 샥 가는데 참 너희들 어제 뭐 며칠 전에 장치 뭐 또 최고 또 한바탕 울었다며. 왜요? 아이가? 아니 너가 저 사촌 형이 그러대. 최고 형이 울었다 하길래 와와 이랬더니 몰라 뭐 또 그 뭐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뭐고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감성팔이라 하나 어? 뭐 그거 했겠지 또 뭐 그게 아니고 형님아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좀 가슴에 응어리가 좀 짙은 모양이대. 님 모르나? 예? 니는 몰라? 안 울었는데요. 안 울었다고? 네. 공간이었나 그래 뭐 네. 우리가 속은 거야. 아니 안 울었는데 운 적 없는데. 서초 형 용화 그러던데? 아니에요. 예. 남자한테는 기회가 세 번 온다 안 하더나,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게 두 번째야. 네. 어? 네. 그, 하이트, 어? 하이트 때 한 번 하고, 아프리카 하고, 그러니까 이 기회가 온 거, 우리 심성 곱게 해. 애주, 적어도 몇만 심성이 곱노, 애가. 그래가지고, 시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밀접한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해라. 네. 아빠 매번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무거운 말 해서 미안타. 근데, 네. 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게 참 부모다. 네. 그렇다. 그래, 아빠가 해놓고 나면은, 애한테 뭐 또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또 해가지고 애들, 응? 무거운 또 짐을 또 하나 또 얹어주는가, 이래 또 후회도 되긴 된다, 사실은. 어쩔 때 보면은. 네. 근데 아빠가 너희들처럼 가지도 희낙낙 거릴 수는 없잖아. 네. 조금 아빠 마음도 좀 헤아려주고. 네. 빨리 갔다 와. 네. 오늘 금요일이라가지고, 저는 조금 시간 좀 걸릴 거야. 아, 조금만 누웠다 가야겠다. 아, 피곤해. 아니, 조금만 누워있다 가자. 조금만 누워있다 가자. 아. 응? 왜 혼났냐고? 뭘 모르겠다. 왜 혼났는지. 뭐 때문에 혼난 거지? 근데 아빠가 뭐 만들라고 했지? 고장 적금 2년? 자율 적금. 오케이. 아, 갔다 와야겠다. 또 혼난다.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옷 뭐 있지? 옷이
오늘 직업 어디 갔지? 신분증 챙겨갈게요. 예. 아 여러분 저 애 아니에요. 무슨 진짜 바보로 왔네 나를. 진짜 어이없네. 아 바지 안 입냐고? 왜 바지 입었잖아. 좀 그러는가? 그런가? 어? 바지 입었어. 바지 입었어. 아, X됐다. 와, 나 이틀 연속 밖에 나왔다. 와. 큰일 났네, 씨. 아, 맞다. 3일 연속이지? 와. 어, 아빠 갔다 올게요. 예? 우리 물건 가져가세요. 예? 네? 우리, 아. 와, 차 못 떼지, 이거. 아, 아, 예, 예. 그, 좀, 차. 자율적금은 30 넣어라, 30. 예. 어? 예. 60만 30. 예, 예. 이거 잠시만 여기 놔둘 테니까 나 차 좀 들고 올게. 너 훔쳐간 말해라.
등장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멈춰 있어요. 네, 멈춰 있기 때문에. 아, 차를 좀 밖에 팔아야 되나, 진짜. 아, 차만 들고 오면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아, 손에 땀이 나네. 아. 계속 해야 되는데, 아, 참,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밖을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돼? 아, 가면 안 되는데? 왜 빵빵빵? 아, 참. 아,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긴장을 왜 하냐고. 아, 카메라를 앞으로 하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 참. 어, 간다, 간다. 어, 나 간다. 내 쉬는데. 솔로 가야 되는데. 와, 좀 껴주셈. 와, 진짜 제발. 와, 제발. 아, 좀만 껴주지. 아. 제발. 껴주세요. 제발. 껴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나도 좀 가야 되는데. 지나가세요. 아, 나 지금 좆됐는데 입는 스치 개나는데 지금 어떡하지. 아, 어, 왜요, 왜요? 네?
여기요. 수고하세요. 신발 왜? 출 송금 신규 해약 2047번 2047 서이사이 차 한 잔 마시라고? 이거 그 뭐지? 개인정보 나와서 나 상담받을 때는 끄고 할게요 했는데 끄고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켤게요 했는데 개인정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 음소거를 못해 이거 음소거 어떻게 해?
아, 있네, 있네, 있네. 아, 할 수 있네. 지금은 들리죠. 아, 나 이상하게 쳐다본다. 근데 이상한 사람 같나? 다 쳐다보죠. 그렇게 시에실 쪼개냐고? 농담하는 게 아니지. 다 쳐다본다. 나를 안 부르지? 아, TV.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추천 1000개까지만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900개인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30개 남음. 적금 들어왔어요, 적금. 이제 내가 그거 해서 뭐라고? 철구형이 너랑 홍구 삼룡이는 자기가 진짜 믿는 인성 좋은 동생이라 했다고? 팩트야? 안경 바꿀까, 안경? 여기 온 김에?
나 은행 왔어. 은행. 뭐라고? 고정 적금 2년, 자율 적금, 직업은 프리랜서. 오케이. 알겠어. 아, 근데 지금 힘내서 개쩌는데, 진짜. 나를 안 믿는 나 2047번 2047번 찰구 형님 방종했어요? 철구형님 팬분들 어서오세요. 저는 은행을 왔습니다. 2047번 언제 부르나요? 제 강태 뭘 왜 철구형 팬을 꺼지라 해. 네가 꺼져 개새끼야. 나 은행 왔어. 은행 하나 팬가 감사합니다. 은행은 털 놓은 게 아니라 적금 만들었어. 적금 만들었어. 나를 안 부르지? 어? 이쁘시네. 아. 적금 이렇게 나를 안 부르지.
2047번 언제 부르나요?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차를 하나 먹어요. 괜찮습니다. 2047 나다. 어떻게 알아? 물 좀 먹고 싶은데 물이 없네. 아니, 기원처가는 게 아니라 저 다 쳐다봐요.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한 20명 넘겠는데 20명 다 나 쳐다봐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병이 아니라 이렇게 입고 와서 쳐다보는 거예요. 나. 네. 그 적금이랑 그리고 그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그 적금은 어떤 적금 만드실 건가요? 적금이랑 그리고 그 잠시만요. 뭐더라? 고정 적금이랑 자율 적금이요. 고정 적금 2년이랑